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이슈와 인사이트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용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항용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인사이트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요, 예상으로 뜬 고용보고서, 이에 반해서 S&P500은 연중 최고가로 또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 예전 같으면 고용이 예상을 웃돌았다고 하면 시장이 빠지기 마련이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움직였네요. 네, 맞습니다. 비농업 신규 일자리는 당초 18만 건에서 19만 건, 컨센서스는 18만 5천 건이 예상됐었는데요. 거의 20만 건에 육박하면서 지난달에 감소세에서 다시 증가세로 바뀌었습니다. 아, 특히 실업률도 3.9%가 예상되는데 3.7% 위로 내려갔고요. 시간대 임금도 0.3% 정도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0.4% 늘어나서 여전히 고용시장이 아주 강하고 임금 상승률도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시장 시작하기 직전 직후에는 오히려 주가 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오히려 주가는 연중 최고가로 만드는 올라가는 정말 무서운 장세 흐름, 연말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월가의 평가는 전체적으로 보면 냉정한 편이 일단은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요, 급여 지표, 지난 금요일 발표된 거는요, 노동시장이 계속해서 건전한 일자리 증가를 창출하고 있다는 신호로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요, 인디펜던트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에서는요, 시장이 내년에 4번 또는 5번까지 금리 인하를 예상했던 사람들의 어떤 기대와는 달리요,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그런 믿음은 좀 믿음의 그늘을 드리울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성 메시지도 의미했겠고요. 글램메드도 비슷합니다. 노동 보고서에서 더 많은 실질적 완화가 나타나지 않고요, 인건비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더 높은 금리가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기존의 시각에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트레이드 스테이션도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요. 현재의 가장 큰 리스트는 연준이 금리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FOMC가 13일 열리는데요. 그때의 발표라는 결론, 그리고 발표문, 그리고 점도표는 우리의 예상과 약간 다를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다시피 3대 지수 모두 올라갔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사상 최고가까지 진짜 멀지 않았습니다. S&P500은 불과 4%만 넘 올라가면 사상 최고가 되겠고요. 잘하면 다우지수는 이번 주에도 사상 최고가 돌파를 시도할 수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불과 1.5%밖에 남지 않았고요. 나스닥 100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선호하신 QQQ의 배경이 되는 1등부터 100등짜리도 3%밖에 남지 않은 그 정도로 엄청난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고용보고서 나온 이후에 직후를 보면 금리는 좀 반등했고요.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달러도 좀 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유가와 금 같은 경우는 소폭 좀 하락하는 모습으로 일단 마감된 것이 지난 금요일에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일단은 흐름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분위기 자체가 워낙에 좋죠. 사상 최고치를 3대 지수가 일제히 앞두고 있는 구간, 과연 이번 주에 FOMC 불확실성을 뚫고 다우가 사상 최고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헤드라인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은요, 미시간 대 소비 지수의 급반등입니다. 소비 심리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인데요, 69.4를 기록하면서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소비가 굉장히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탄탄하네요. 네, 바로 이 부분,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나오면서 고용보고서와 어우러지면서 주가 좀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소비자 심리지수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리세션 얘기는 사라지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소프트 랜딩이 2024년, 즉 내년에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소위 장밋빛 전망을 나오게 된 기본적인 이유가 바로 소비자 심리지의 발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요, 소비자 심리지수는 3, 4개월 동안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내려간다는 것은 향후 12개월 동안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두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도 좀 냉각될 수 있다, 그런 심리인데요. 4개월 동안의 감소세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전망치가 62.0이었는데요. 그보다 훨씬 높은 69.4라는 것이 나왔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될 거였고요. 이렇게 소비도 회복되는데 특히 주목하셔야 될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입니다. 인플레이션 기대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향후 1년 아니면 향후 5년 정도를 보는 건데요.
2024년의 인플레이션 기대는 당초 11월 달에 4.5%였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건 3.1%입니다. 물론 지금 나온 발표는 예비치이기 때문에 예비치, 확정치, 수정치보다는 다뤄질 수 있지만은요. 첫 번째 나온 예비치가 3.1%로 지난달 대비 1.4%포인트나 떨어진 것 자체는 이거 금리도 물가도 이렇게 오르지 않고 소비가 회복되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고용은 좋아지고요. 그러다 보니 완벽한 소프트 랜딩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2021년 3월 이후 이 수치는 최저 수준이 나왔습니다. 또한 향후 5년 정도를 보고 있는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도 3.2에서 2.7%로 급락해서 이것 역시 2021년 7월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낮아지는 것 자체는 그만큼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용도 좋아지고 임금도 올라가는데 인플레이션은 물가는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물가가 좀 내려갈 것 같고 소비 심리는 회복되고 이건 모든 사람이 꿈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지금 현실과는 완전 딴 동네 세상인데요. 바로 이런 것이 지금 미국 시장에 지난 금요일에 상승세로 고용보고서가 약간 너무 핫하게 나와서 떨어지게 출발했지만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이렇게 올라간 것은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지는 해석이 나오면서 주시장은 2022여 개월 만에 S&P500이 지금 최고치를 가고 있다라는 것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페드워치 툴 기준으로 본 내년도 금리 인상은 전체적으로 여전히 다섯 번에서 심지어는 간혹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다섯 번, 여섯 번까지도 여전히 투자자들은 거기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바로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S&P500의 연중 최고치를 가진 기폭제였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비 심리 그리고 기대 인플레가 우리가 말씀하셨던 그 꿈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골디락스 장세 기대해봐도 될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열어볼게요. 두 번째 헤드라인은요. 룰루레몬 연말 쇼핑 참기 힘들죠. 룰루레몬이 지난주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본장에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가이던스는 좀 아쉬웠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확실히 연말 쇼핑 시즌 버프를 좀 받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룰루레몬 하면 많은 분들 이제 익숙한 브랜드가 됐고요. 국내에서도 소위 레깅스의 열풍을 가져왔고 국내에서도 아주 유명한 룰루레몬만큼 또 막 인기 있는 국내산 브랜드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요. 룰루레몬을 같은 소위 레깅스를 입고 외출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시각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던 어르신들도 꽤 있었는데요. 최근에 보면은요, 여름에도 그렇고 요즘 같은 경우에도 운동하러 가는 분들이 워낙 많고 일상복으로도 소위 레깅스류를 입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그 적당한 용어인지 모르지만 남사스럽게 그런 걸 입고 다니는 했던 분들도 지금 많이들 입고 외출하고 있다는 걸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도 충분히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룰루레몬을 말씀드린 지 보고 10년이 돼가 하는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익숙해진 브랜드가 룰루레몬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사실 이 부분이 오늘 주가가 사상 최고가까지 올라간다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3분기 실적은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온 게 분명히 맞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도요, 22억이 나왔습니다. 21억 9천만 달러보다 조금 더 나왔고요. 주당 이익은 일종순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주당 2.2달러였는데 2.5달러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가이던스였는데요. 가이던스가 매출 같은 경우가 31억 8천만 달러 예상됐는데 고작 31억 4천에서 31억 7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모자랐었고요. 주당 이익도 4.85에서 4.93달러를 예측한 가이던스를 얘기했는데요. 월가의 시가는 4.9달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자랐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가이던스가 모자르면요. 모자르면 주가가 최근 들어서 많이 떨어져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 정규장 이후에 발표 났을 때, 그러니까 목요일날 장 끝나고 나서, 그리고 금요일날 정규장 시작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났었는데요. 오히려 주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은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의 심리 자체가
오히려 매우 긍정적이다. 매우 핫하게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애널리스트의 의견도 거기에 어떤 분위기를 따라가는데요. 실제로 보면 웬만한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이 주가는 목표 주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었는데 오히려요. 지난 실적 발표한 이후에요. 최소 13군데, 14군데가 목표 주가를 줄 상향시켰습니다. 한 군데도 목표 주가를 내린 곳이었고요. 물론 투자 목표 투자 의견 자체를 바꾼 건 없지만 그만큼 완벽하게 목표 주가 올려놓으면서 주가는 5%까지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까지 직행했는데요. 이것은 그야말로 지금 연말에 대한 전체적인 소비 심리 앞서 보여드렸던 기본적으로 이번에 그 미시간 대학교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4개월의 마이너스를 극복 하락해서 그 반등한 것을 나와준 것과 일맥상통한 심리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룰루레몬의 실적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에 대한 그런 전망을 그대로 룰루레몬이 또 연결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내용이었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은 애플입니다. 애플, 새로운 역사까지 한 걸음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195.71달러를 기록했는데 사상 최고치가 196달러거든요. 역시는 역시 애플은 애플인 것 같습니다. 네, 애플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주식 투자가들이 많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주식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주가 조금만 떨어지거나 실적 그 신제품을 발표할 때 뭐 그 어떤 혁신이 없다거나 뭐가 사라졌다라는 얘기 수도 없이 들었고요. 뭐 매출이 줄어들었다, 뭐 중국에서 어쩌다 하면서 수많은 비판적인 얘기가 여러분들이 그냥 하루가 멀다고 들리는 것인데요. 늘상 저도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이미 공감하시겠지만 애플에 대한 걱정은 진짜 덧없는 걱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애플의 주가가 이번 주 이후에 주가가 다시 내려갈지 올라갈지 우리가 아무도 보장할 수 없고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70센트 차이로 다시 애플이 사상 최고가에 바짝 다가섰고요. 바로 이것을 인지하시는 분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벌써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애플 주주분들도 내 주식이 다시 사상 최고가 왔나? 인지를 못하신 분이 꽤 많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애플이 저력이 분명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치며 지난 금요일 날이요.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210에서 220달러 올려놔 10달러밖에 안 올려놨지만 단기적인 위험이 진정되고 펀더멘탈의 회복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마침 또 지난주 초에도 뱅크 아메리카가 한 통계회사의 실적을 발표를 인용하면서 저희도 설명드렸지만 서비스 매출, 즉 예를 들어 앱스토어의 매출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전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그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최근 들어서 11월 이후에 목표 주가 물론 내린 것도 있지만 한 두 군데 정도가 오히려 목표 주가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비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구글도 마찬가지죠. 알파벳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이 늘상 갖고 가시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고 쓰고 있고 사용하는 것들 뭐 마스터카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것들은 흔히 얘기해서 한국 주식 하듯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는 사팔사팔이 아주 한국 주식 투자할 땐 기본으로 생각하고 일정 수 맞을 수 있는데요. 미국 주식 특히 미국 주식에서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쓰고 물론 IT지만 거의 필수 소비재 성격의 IT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꾸준히 갖고 가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만약 아이폰을 쓰시는 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한 주씩이라도 여러분들은 매수해서 갖고 가시는 것이 진정한 미국 주식의 투자로 돈을 버는 길이 아닌가 싶네요. 좋습니다. 나도 모르게 3조 달러 시총을 돌파했고요. 나도 모르게 사상 최고가까지 간 애플, 미국 주식의 장점에 대해서 여실히 보여주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